김금희 대표님, 잠깐 나와 주십시오. 그래서, 예, 모서리 조심하시고요. 네. 그래서, 에이스 지금 1, 2, 3 보고 계시죠? 가운데 요거니까 요거죠? 요거를 보지 마시고 잡아서 보지 마시고 그대로 가슴에 안고 있으세요. 그럼 당연히 2하고 3만 남죠?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갖고 계신 건 분명히 빨간색 에이스. 맞나요? 그러면 제가 얘네들은 필요 없어 주니까 치우고 본인 갖고 가신 거 빨간색 에이스 맞죠? 맞죠? 맞는데요? 뭐가요? 없어졌어요. 없어졌어요? 네. 보여주세요. 어이? 어디에? 그래서 아, 예. 뽑아주신 에이스 눈에 띄는 빨간색 그거에 브랜드 가치를 담아서 관객분들한테 자기 브랜드 알릴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요 카드 방식을 사용해 보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돈 중요하죠, 살면서. 예. 그런데 때로는 돈 때문에 사실 그 돈이 있으면 사실 뭐 누군가를 어디 가냐 사랑하거나 도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. 하지만 돈 때문에 좀 힘든 일도 많이 겪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. 보시면 돈 때문에 미움이 생기거나 혹은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돈 그냥 제가 그냥 버려버릴까 합니다. 그냥 찢어서 버려버릴까 합니다. 그래서 찍고 아, 여기 있습니다. 돈. 돈이 문제가 되니까 있습니다. 돈. 그냥 찍고 그냥 쓰지 마시죠. 그냥 이렇게 다 숙여서 그냥 버릴게 합니다. 그냥 그래서 예, 이 빈통에다가 한번 여기다가 제가 한번 버려보겠습니다. 그런데 이게 돈이 과연 나쁘기만 한 건 아니죠. 네. 잘 쓰면은 우리가 좋은 데 쓸 수 있으니까 이 나쁜 돈을 이 통해서 한번 깨끗하게 한번 씻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 힘이 모아진다면 그 뭐 좀 좋은 신기한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. 같이 주문을 한번 해주세요. 하나 둘 셋 얍 해주세요. 하나 둘 셋 얍. 네. 자, 이 돈이 어떻게 변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. 네. 뭐 이게 문제가 많은 돈인가 봅니다. 그런데 돈이 구겨지긴 했는데 찢어지진 않았네요. 네. 오. 오. 네. 와. 우리가 펼칠 때 좀 천천히. 돈으로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사랑에 사랑하는 마음을 돈에 담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오. 네네. 뭐 좀 마무리가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좀 다음에 업그레이드. 저 마무리 아이디어. 마무리 아이디어. 그 아까 찢었잖아요. 찢은 거 고스란히 해가지고 지금 구겨진 상태에서 꺼냈잖아요. 돈 찢어지거나 꾸겨졌지만 제가 일부분 하나도 띄어서 버린 건 없잖아요. 돈의 가치란 굉장히 특이합니다. 꾸겨도 돈의 가치가 사라지나요? 이 돈의 값어치는 변하지 않습니다. 다만 이렇게 이어지는 건 저의 노력덕인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노력과 돈의 값어치 이런 게 좀 연결되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.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네. 네, 듣고 보니까. 그래서 다만 뭐 3분의 1 이상 없어지면 값어치가 떨어집니다. 이런 정도로. 아, 예. 감사합니다.